기출유형 문제 1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참조하시면 문제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암호가 있습니다. 현재 542-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암호 창에다가 542, 그 다음에 샵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네,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입력이라는 시트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문제에 제시된 첫 번째 문제, 해당 시트에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분이 엑셀 시트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입력하는 문제는 저랑 화면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문제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다섯 문항이죠. 각각 3점이고요.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이란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화면을 100% 상태에서요. 위치를 P1부터 M1까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고요. 두 번째 글꼴 서식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크기를 20을 선택하시고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굵게 선택하시고 글꼴 색깔을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고 되어 있는 글자 옆상 목록 단추 누르신 다음에 표준에서 색깔을 파랑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서식 작업은 B3부터 M3 영역에 대해서 셀 스타일의 테마 셀 스타일 강조색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역 B3부터 M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셀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요. 테마 셀 스타일 강조색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제시된 화면에서 셀 스타일의 강조색 6번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B4부터 문제에서요. 세 번째 문제가 B4부터 B6부터 B11부터 B13 세 개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엑셀 화면에 돌아와서요. 세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작업하기 위해서 B4부터 B6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10까지 선택, 다시 한번 B11부터 B13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위쪽에 글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춤에 가셔서요. 세로 가운데 맞춤 위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요.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병합한 위치에 세로 가운데에 글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B3부터 M13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 그룹 안에서요. 테두리란 도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요.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모든 테두리와 굵은 상자 테두리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식입니다. 우리 현재 입력된 사원번호 C4부터 C13까지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셀 서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있는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형식에다가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5740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다면
5 하고요. 빼기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문제, 빼기라는 기호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3개의 숫자 뒤에다가 A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엑셀 화면에 오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하나 입력하시고요. 빼기, 다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하나, 둘, 3개를 입력하시고 뒤에다가 A자를 붙이겠습니다라고 대문자 A 입력하시고요. 문자는 큰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 사원 번호에 문제 제시된 형식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는 두개 항목이 출제가 되어 있죠. F4부터 F13, L4부터 L13에 대한 영역에 대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엑셀 화면에 오셔서요. F4부터 F1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을 강조합니다. 2012년 1월 1일만 2012년 1월 1일보다 작은 데이터만 데이터를 강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셨을 때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첫 번째 셀 강조 규칙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뭐뭐보다 작은 데이터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작음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날짜, 2012 빼기 01 빼기 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서식은요, 진한 녹색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할 서식에 가셔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조건부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L4부터요. L13까지 선택하시고요. 색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랑, 녹색 색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색조에 가셔서요. 노랑과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랑과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노랑, 녹색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부 서식 두 가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기본 작업에 입력하는 부분은 생략을 했지만 여러분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서식은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하는 것과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요, 문제에서 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내려보면요, 계산 시트에서 1번부터 그 다음 쭉 5번까지 점수는 각각 6점씩에서 6, 5, 3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번호를 일련 번호로 표시하시오. 로우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엑셀 화면에 오셔서요, 커서를 B6셀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화면이 작게 보이시면 오른쪽 하단에 화면을 확대, 축소라는 기능을 이용하셔서요, 화면을 확대하시면 될것 같고요. 커서를 B6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직접 함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equal, 다음 함수 이름 ROW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셀의 행의 번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6이 나오겠죠. 여기에 값을 1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구해진 값에다가 얼마를 빼시면 1로 표시가 될까요? 그렇죠. 수식 입력 줄에 가셔서요. 맨 끝에다가 현재 로우 함수 맨 끝에다가 빼기 5라고 입력하시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 그 다음 표 1의 영역을 차지해서요. 기준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단가 곱하기 수량이고요. H룩업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겠죠. 왼쪽에서 몇 글자를 추출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엑셀 화면에 오셔서요. 참조하는 표 1이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다가 표시할 겁니다. TCA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를 추출해서 오른쪽 표에 가서 첫 번째 찾고 우리는 판매 단가를 가져올 겁니다. 커서를 기준 금액을 표시할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수식 탭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HLOOKUP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찾을 값을 넣으시는데요. LEFT 함수를 직접 한번 써볼까요? LEFT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제품 코드가 있는 C6셀을 선택한 다음에 쉼표. 우리는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왼쪽에서 세 글자 입력하셨다면 가로 닫으시고요. 두 번째 오셔서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 표 1에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실 때 K부터 선택하셔도 되고요. L부터 선택하셔도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L5부터 N6 또는 K5부터 N6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참조하는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첫 번째 행에서 찾아서 두 번째 행에서 2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00원이 구해집니다. 각각에 해당한 단가가 구해져 있고요. 이제 구한 값 뒤에다가 수량을 곱해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판매 수량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판매 수량이 있는 E6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단가 곱하기 이제 판매 수량을 한 결과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추가 주문 수량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주문 수량은 재고량이 전체 수량의 60% 미만인 경우에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하면 전체 수량 곱하기 추가 주문 비율을 곱하셔서 표시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추가 주문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값 뒤에다가 박스라고 영어로 이제 추가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요. 추가 주문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equal, if, 만약에요 라고 if 가로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조건은 추가 주문 수량은 재고량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량이 있는 F6셀을 선택하시고요. F6셀이 전체 수량의 6%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수량이 있는 D6셀을 선택하되 거기에 60%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60%라고 입력합니다. 또는 0.6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60% 미만이라면 저희는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전체 수량 곱하기 추가 주문 비율이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I3셀을 선택한데요. I3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여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예,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박스라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M%라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박스라고 입력합니다. BOX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공백 처리할 수가 있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요. 지점명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지점명은 제품 코드의 오른쪽 글자가 끝 글자가 1이면 간악이면 명동 3이면 0등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주하고요. 라이트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다시 엑셀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지점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equal 추주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한 글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해 온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1이면 저희는 아까 간악이라고 돼 있었나요? 간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쉼표 2라면 명동, 다시 쉼표 3이라면 영등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는 문자에 대해서 큰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 2, 3에 해당한 값은 쉼표를 통해서 구분하셔가지고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라서 영등포가 나왔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에는 관악, 2에는 명동, 3에는 영등포라고 결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상반기 매출 현황에서요. 전체 수량이 200이고 재고량이 100 미만인 판매 수량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조건은 미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량이 200이고 재고량이 100 미만이라는 조건은 작성이 되어 있고요. 함수는 dAverage 함수입니다. dAverage 함수는 수식 탭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함수 삽입이란 도구 또는 위쪽에 있는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범주 선택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dAverage가 첫 번째 보이시면 확인 한번 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번호라는 영역을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시면 되니까 B5부터 I12까지 선택. 그 다음 우리가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판매 수량 이 5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미리 작성되어 있는 표에 L9부터 M10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값은 180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분석 작업으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트에서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시트 분석 1번을 선택하시고 정수로 입력되는 값을 제한합니다. 최소값 0, 최대값 100. F4부터 F45 영역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4부터 F45 영역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셨을 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실 때 제한 대상은 정수로 하겠습니다. 최소값을 0부터 최대값을 100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분석 작업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분석 1번 시트에서요. B3부터 G45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첫 번째 수준은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먼저 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는 분류를 기준으로 셀 3개 노랑이 위에 표시대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점이 동일할 경우에 분류의 셀 3개 노랑인 데이터가 각 지점 맨 위에 정렬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엑셀 시트로 돌아와서요. B3부터 G45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안쪽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준을 선택하는데 지점을 선택하셔서 값을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기준을 추가하는데 두 번째 가서는 지점은 작업했고 분류를 선택하되 값이 아니라 셀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셀 색깔에서 무슨 색깔을 할 거냐면 노랑색을 선택하시고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의 기준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먼저 지점별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점 안에서요. 이렇게 셀 색깔이 노랑색이 있는 데이터가 첫 번째로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세 번째입니다. 이제 분석 2번 시트에 가서요. B3부터 G45 영역에 대해서 분류가 티백이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고급 필터를 이용하는 거겠죠. 조건을 직접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출하고자 한 필드는 I6셀부터 지점, 상품명, 재고량, 금액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엑셀로 돌아와서요. 분석 작업, 분석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이 I3부터 J4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이, 아까 분류가 티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 티백을 저는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I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고요. 50만 원, 이상인가요? 5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5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B3부터 G4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범위가 맞다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위치 오른쪽에 I3부터 J4까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문제에서 위치가요. 위치가 네, I6셀이라고 되어 있나요? I6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미리 작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취소할게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지점, 그다음 상품명, 그다음에 재고량, 그다음에 금액, 이네 개의 필드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I6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고급에 가셔서 범위, 조건, 그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시 이제 네 번째 분석 3번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새 워크시트로 하는 거고요. 이름을 피벗 테이블로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성된 피벗 스타일을 보통 10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류와 그다음에 합계 재고량과 그다음 지점명이 나와 있죠. 다시 엑셀로 돌아가셔서 분석 3번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 우리는 B3부터 G45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새 워크시트에 만드는 거죠.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화면에 시트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시트 이름을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시트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고요. 지금 바꿀까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분류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 지점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재고량을 선택하셔서요. 카페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만 배치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업이 되셨는데요. 현재 피벗 스타일 보통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에 가셔서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에 가셔서 10번이 어딘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피벗 스타일 보통 10이라고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마우스 클릭만 하시면 피벗 테이블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위치에 피벗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시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하셔가지고요. DB 텍스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C 드라이브 안에 OA 폴더 안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원본 데이터 형식은 구분기호 쉼표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는 A3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로 돌아와서요. 분석3 옆에 외부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A3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요.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선택하시고 현재 여러분이 데이터를 설치하셨다면 C드라이브 안에요. 뭐 우리 기출문제는 파트 3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02를 선택하고요. DB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 문제에서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호 쉼표 탭을 해제하시고요. 쉼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문제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시다면 마침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결과를 어디서부터 표시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올 위치는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타 작업의 이제 두 번째 차트 시트의 구분은 차트 시트의 구분 B3부터 B7, D3부터 G7 영역을 이용해서 3차원 원 통영 차트를 생성하고 B10부터 G26 영역에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엑셀 화면에 돌아와서 차트라는 시트를 클릭하되 위치를 데이터를 B3부터 B7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G7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시면 세로 막대형에 가셨을 때 원통형을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3차원 원통형. 네, 원통형은 기본적으로 3차원이죠. 쭉 가시면 네, 3차원 원통형이라고 문제 제시가 된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통형에 세 번째 있는 3차원 원통형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작성된 차트를 위치를 B10부터 갖다 놓습니다. 이 시작점을 B10부터 G2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 작업,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를 생성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2번에서 작성한 차트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각 2점, 다섯 문항인데요. 먼저 레이아웃을 3번 적용한 후에 제목을 입력하고 행렬을 전환하고 스타일을 적용하시고 Y 세로 갑축에 대해서는 표시 단위를 100만으로 지정하고요. 4분기 계열값에만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순서 첫 번째 차트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3번을 적용하면 클릭. 차트 제목에 가셔서 문제에 제시된 차트를 보시면 분기별 매출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요. 행과 열을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에서 행렬 전환 한번 하시고요. 차트 스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 탭에서 10번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스타일 10번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로 갑축의 표시 단위를 10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더블 클릭하시면 축 서식이란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표시 단위에 가셔서요. 100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4.4분기 계열에 대해서 보라색 계열을 선택하시면 4개가 선택이 되실 거고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본 표시하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기타 작업에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차트 시트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고 인쇄 영역을 설정하실 거고요. 머리글을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그 다음 인쇄 영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은 B3부터요. B3부터 차트 시트에 B3부터 G26까지 선택하시고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하시면 B3부터 G26까지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머리글을 삽입하기 위해서요. 현재 페이지 탭에 오셔서요. 우리 페이지 설정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가지고 머리글 바닥글에 머리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왼쪽 구역에다가 파일 이름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우리 쭉 가시면 엑셀 모양 아이콘처럼 되어 있는 왼쪽에서부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파일 이름 삽입이란 아이콘이 있습니다. 파일 이름 삽입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럼 위쪽에 파일 이름이 01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머리글 삽입을 하셨고, 참고로 현재 인쇄 영역을 설정하셨으니까요. 인쇄 미리 보기 가시면 머리글 영역 표시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범위 지정한 데이터만 인쇄가 될 겁니다라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회 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